아야. 오빠 안 만나요. 아야 많이 해요. 아야 진짜 심하게 해요. 꼭 차야 돼. 고기 빵꾸. 네. 너무 떴어요? 응. 삼촌처럼 이렇게 보호대 안 하면 이렇게 아야. 이거 해야 돼. 응.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따져. 이거 해야 돼. 응. 삼촌이 한번 타고 보여줄까? 응. 봐봐. 이렇게 타는 거예요. 지연이 꼬였으니까 이거 할래. 큰 거? 응. 큰 게 좋아요? 응. 자. 지연이 한번 갔다 올게. 지연이 한번 갔다 올게. 응. 이거 했으니까. 갔다 올게. 응. 갔다 올게. 응. 아니, 딱 하고 여기 잡아야 돼? 어때? 재밌다. 재밌어? 다행이다. 재밌다. 한 번 더? 어. 빨리 가요, 삼촌. 알았어. 빨리 따라주세요. 네. 되게 알려주세요. 오르막길이다. 고생해요. 네, 고맙게요. 힘들어요. 시안이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누가 말려워? 누가 말려워? 누가 말려워요? 빨리 가요. 네, 알겠어. 조금만 참아요. 저 2층으로 와야 돼. 저기 고장나 있어요. 왔다. 보지 마. 응, 보지 마. 알겠어, 볼게. 그 앞에 있을게. 응. 현아, 힘 차주고 있어. 잘 주고 있어? 응. 힘들어 보인다, 목소리만 들어도. 현아, 좀 괜찮아? 응. 다행이다. 사나이들끼리 비밀이 니. 알겠지? 삼촌 좋아 안 좋아? 좋아. 드디어. 삼촌들 중에 제일 좋지? 응. 응? 진짜로? 싸. 어딨지 자전거?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우리 어떤 삼촌이랑 타고 싶은지 물어볼까? 삼촌들 옷에 알파벳이 생겼네요. 그러고 보니 다니엘 삼촌도 입고 있었는데요. 알파벳의 정체는? 1등한 삼촌부터 꼴등한 삼촌까지 이 등급별로. 등급. 네, 등급. 옹삼촌의 기접기부터 신기하시죠? 박집사의 눈물 연기. 강비서의 화려한 비보잉. 감기 걸린 닭. 유니모의 극사실주의 모사 중에서 감기 걸린 닭. 우와 잘한다. 설수대 프로듀서가 정한 순이었군요. 하이. Hello. How are you? High five. Yeah. Hello. Hello. What's your name? Hello, Sora. Hello, Sora. Oh. Nice to meet you. Hello. How old are you? Five remaining.
You're 5 years old.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i. Hi. Oh, high five. High five. Yeah. High five. High fi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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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Good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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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이제 외국인 먹으면 땀이 났구나. 내가 다 긴장했네. 아, 나 외국인 먹으면 땀이 나. 내가 막 Rail Bike. Rail Bike. Rail Bike 한번 타러 봐. 내가 다 긴장해. 자, 누구랑 타고 싶어요? 삼촌! 삼촌! 삼촌이랑 아, 타고 싶어? 참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지정이 형이. 삼촌! 어떤 삼촌?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오세요, 해봐. 어떤 삼촌? 어떤 삼촌? 노랑이 삼촌? 주황이 삼촌? 주황이 삼촌! 네! 야, 진짜 박지훈이 이런 와 박지훈이 진짜. 이런 아우 어쩔 수 없지 뭐 타자 얘들아 시간 없어 네, 혼자 혼자 어, 잘 가 타자 일로 예 자 앉아 주세요 출발 우와 오 나 그렇게 빨라 이거 우와 빠르다 빠르다 우와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이야.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은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195화 한여름 밤의 꿀. 101 삼촌들이 준비한 장소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영장. 수영장의 꽃보다 101 F4가 떴다. 아침보다 더 눈부신 우리 이제 물에 들어갈까요? 수영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데요. 튜브에 겨우 몸을 맡겼던 아기 대박이스를 지나 잘한다. 동국아빠의 특훈을 통해 조금씩 적응이 나가더니 이제는 물개로 거듭난 시안. 스스로 잠수까지? 수영 선수인데 위기에 빠진 강비석. 시안이의 반응은? 본격적인 물놀이 시작. 선수들 맞춤형으로 놀아주는 101 삼촌들. 아이들 눈높이에서 잘 놀아주네요.
고마워요. 고마워. 거기 형, 거기 상관 같으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잠자리다. 보라색 꽃. 어, 보라색 꽃. 핑크색. 핑크색. 파란색 꽃이나 초록색 꽃. 초록색 꽃. 꽃이 있네. 핑크색 꽃. 핑크색. 야, 애들 때문에 여기서 꽃냄새도 맡아서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맡아봤던 꽃냄새를. 여기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기만.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한숨만 쉬면서 지나가던 데를. 꽃도 자세하게 보네. 고마워요. 저거. 아, 이거 봐. 혼자 갈 수 있어? 오. 오.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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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짜. 아이짜. 시아나, 우리 여기서 삼촌이랑 어? 사진 찍을까? 여기 무지개 앞에서? 사진 찍을까? 온갖 멋있음을 다 부려. 마치 얘들아, 지나가는 행인들이 말할 때는 진짜 최대한 멋있게 찍어. 눈을 약간 개슨트레하게 뜨고. 개슨트레? 여자애 멋있게 알지, 남자같이. 약간 하나, 둘, 셋.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삼촌들. 또 놀러 오세요. 니들 다 기다려, 왜 한 거 같게? 비가 촉촉히 내린 어느 오후. 시아 언니 지금 우산 안 갖고 왔어. 우산을 갖다 주고 와. 어머, 이 모습은. 오비의 삼남매. 와. 언니를 어디에 둘까? 언니 학교에 둘. 우리 학교에 가줄까? 응. 와. 와, 저기 5층이다. 어, 저기. 어, 어, 우주 어, 여기 5층이. 5층이 좋게 있어. 5층이네? 우리 비 안 오니까 벗자. 그래. 비 안 돼. 벗자. 우리도 5층이 잡자.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조심조심 가자. 들키지 말고. 옹챙이가 떠올라 아버. 해가에 옹챙이 한 마리. 야, 잡았니 내가? 잡았어? 삼촌 나 옹챙이 잡았어요. 야, 내가 옹챙이 잡았어. 옹챙이가 아마리 꼬물고 해양지가 이따리 가죽, 이따리 가죽, 빠닥, 빠닥, 개골리 되네. 괜찮아? 아, 진짜 우리 못 잡으겠네. 못 잡으겠네. 과거 개구리를 무서워했던 대박이. 아빠의 장난에 눈물까지 흘렸었는데요. 과연 지금은? 여기다. 개굴, 개굴. 개굴이 아니야. 개굴이 아니야. 개구리도 놓아주고 시안이 마음이 정말 예쁘네요. 여기.
오, 너 땄어. 오, 너 땄어. 아니야, 달팽이 안 무서워. 맘땡이 얼굴 움직여서 너무 뜯어. 안 물어. 쟤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저거 아니 저거 저거 오빠 봐. 저 오빠. 샵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이거. 샵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이거. 안 물러. 이빨 없다. 움직이잖아. 저기 봐. 우와, 제시 언니, 재현 언니. 어, 제시 언니, 재현 언니. 언니, 나 우산 잡았어. 나 우산 들려고 그랬는데 비가 안 와서 울챙이 잡았어. 아빠한테 자랑하러 갈까, 우리? 응. 오케이, 우리 아빠한테 자랑하러 가자.